강진군이 상수도 현대화 사업소를 운영하고 내년부터 광망정비 공사를 시작합니다. 강진군은 오래된 상수관로를 정비하고 지역별 유량과 수압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. 또 누수 최소화로 오는 2022년까지 유수율 85%를 달성해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방침입니다. 내년부터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해 강진읍 과 병영 면을 중심 으로 관망 정비 공사 를 시작 할 예정 입니다.